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은 대전 엔도내과의 이재민 원장님과 함께 내 몸속에 숨어있는 혈당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보통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약을 먹는데도 내가 자가혈당 측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꾸준히 해줘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필요할까요? 그럼요. 이 환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그 혈당 체크가 한 부분이긴 한데요. 환자분들이 또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계세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약만 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약뿐만 아니라 저희 생활 자체에서의 리듬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뭐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이 그렇죠. 됩니다. 특히나 혈당 자체가 잘 조정이 안될때 저혈당과 고혈당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혈당이 변동폭이 커지면서 결론적으로는 혈관에 합병증이 잘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혈당을 측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나의 혈당 패턴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과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느냐, 아니면 나의 생활에서 약 도움 없이 얼마만큼 당을 조절해 줄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가혈당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가혈당 측정이 그럼 정말 중요한 건데, 현재는 자가혈당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혈당지를 가지고 이제 수시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지난 2, 3개월째 평균 혈당을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평균 혈당을 보는 거다 보니까 이 변동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자가혈당 측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찌르다 보니까 계속 찌르지 않으면 지나가는 혈당을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연속혈당기라는 것도 착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혈당 체크가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연속혈당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혈당기를 내 몸에 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자가혈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는 반면에 연속혈당기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자동으로 재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고 있거나 운동하거나 알아서 재기 때문에 혈당 자체를 갖다가 시리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본인이 직접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그 연속혈당기 되게 되면 그 혈당 측정이 나오고 있어서 나의 혈당 변화를 갖다가 직접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럼 연속혈당 측정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수 있는 걸까요? 이전에 연속혈당기는 자가혈당을 같이 체크하면서 보정을 해줘야 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 개가 다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연속혈당기는 그런 보정 없이 그냥 연속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나의 생활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 연속혈당 체크기가 훨씬 더 간편하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정확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오늘은 내 몸속에 숨어있는 혈당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하신 분은 대전 엔도내과의 이재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